좋은 음악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예언 중에서 거짓 성령 부흥운동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비디오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켜보는 분들께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그룹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분들을 비판하려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가 성경 말씀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파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러했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예레미야가 그러했고 이사야가 그러했고 항상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특별한 교회나 어떤 그룹을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것에 속지 말고 또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함정에 빠지지 말고 주의 말씀과 진리로만 살다가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 다 같이 그 알곡의 바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흥미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서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이 복합적인 짐승은 로마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설명을 하는데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하늘에 있는 대주제를 대항해서 싸우며 그 다음에 이 42달 동안 1260년 동안이죠. 42달이니까 1260일 그 다음에 1260년이죠. 혹시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한 달이 30일이기 때문에 42달은 정확하게 1260일입니다. 하루는 1년이기 때문에 1260년 동안에 이제 핍박하는 종교 암흑지대가 생길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여기 바다에서 나오는 이 복합적인 짐승은 그 액면이 그 문맥 자체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것은 교황권의 세력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알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보시면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의 복합적인 그 내용인 표범과 곰과 사자 또 용 같은 짐승의 모습이 이미 다니엘 7장에 있었던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을 때 쓴 내용 아니겠습니까? 보십시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그 순서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그 짐승들의 순서가 정반대예요. 보시겠습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했고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이것은 용 같은 짐승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큰 철기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이렇게 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말이죠. 다시 우리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보시면 보세요. 그 열 뿔이 있고 일곱 머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왜 일곱 머리입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의 머리는 하나고 그 다음에 또 메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곰의 머리도 하나였고 그 다음에 헬라를 상징하는 표범은 몇 개였습니까? 머리가 네 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섯 개 또 로마를 상징하는 용같이 무서운 짐승이니까
또 머리 하나 해서 일곱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에서 뿔이 열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짐승으로 복합적인 짐승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왜? 마귀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나라를 통해서 또 나중에 교황 로마를 통해서 이런 제국과 세력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짓밟고 없애는 일에 사용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런 이 머리를 가운데서 일곱 번째의 세력인 교황권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열 뿔이, 일곱 머리가 일곱 번, 다시 말해서 이, 로마 제국에서 열 뿔이 열 뿔로 열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작은 뿔이 올라와서 교황권이 되는 예언이기 때문에 일곱 머리와 열 뿔의 세력, 그러한 제국들과 열국으로 갈라진 다음에도 이런 세상의 국가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다른 백성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뒤엎고 짓밟으려고 한 그런 세력에서 이제 또 그 이후에 출발하는 사람, 이 세력으로서 이런 복합적인 모습의 짐승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까 다니엘 7장에 본 짐승이 올라오는 그 순서하고 반대예요.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표범, 곰, 사자예요. 그리고 용이 권세를 줘요. 로마 제국 네 번째 세력이 권세를 줘요. 이 저 교황권에. 그래서 이교 로마가 교황권에게 권세를 줘서 교황권이 로마의 황제처럼 1260년 동안 유럽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인데 저기에는 그 로마서 다니엘 7장에는 사자, 곰, 표범인데 여기는 반대로 표범, 곰, 사자예요. 이것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 시대의 계시를 보면서 미래에 올 세계에 대해서 흥망성쇠에 대해서 계시를 보니까 사자, 곰, 표범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죠. 그런데 요한은 이런 모든 예언이 성취된 다음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서 보니까 반대죠. 어떻게 해요? 헬라,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이죠. 그래서 표범, 곰, 사자라고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기록한 것만 봐도 얼마나 예언이 정확하게 서로 어울리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짐승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다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거기 15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물은 많은 백성들과 방언들과 열국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것이 교황권입니다. 특별히 로마가 있는 이태리 주위에는 전부 다 바다가 아닙니까? 지중해 바다예요. 여러분 그 지중해 옆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방 가까이 있는 이 반모라는 파트모스, 반모라는 섬에서 그가 지중해를 바라보며 계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중해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칠 때 거기서부터 짐승이 한 마리씩 올라오는 식으로 그가 계시를 본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중해 바다 곁에 있는 무엇이에요? 유럽 국가예요. 특별히 삼면이 바다로 둘려있는 바로 이 이태리는 얼마나 디테리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설명됐으니 얼마나 정확한 그런 예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짐승인 오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첫 번째 올라온 짐승인 교황권을 도와주는 그런 짐승이 올라오는데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지만 지금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많은 사람들을 상징했다면 땅은 사람들이 없는 적막한 곳에서 올라오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새끼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새끼 양처럼 생겼는데 두 뿔이 있어요. 여러분 교황권은 뿔이 하나가 있는 짐승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왜? 작은 뿔이 하나가 올라와요. 그렇죠? 근데 여긴 이 양 같은 짐승은 두 뿔이 있어요. 두 뿔은 독재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중세기에 교회가 교황권이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자기 말대로 듣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아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은 미국은 종교 자유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두 뿔이 있어요. 그런데 용처럼 말해요. 모습은 새끼양 예수님인데 하는 행동은 마귀예요. 용처럼 말해요. 그것이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옛날에 구약 시대 보면 왕이 말하면 곧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법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저 러시아의 그런 말이 있죠. 러시아 황제 하는 얘기, 짐은 뭐다? 국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왕은 곧 법이에요. 그래서 왕이 말하는 것은 헌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예언 해석에 있어서. 그래서 용처럼 말하는 것은 마귀의 정신을 가지고 헌법을 만들어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근데 이것은 미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역사에서 교황권이 1260년 동안의 그 핍박 기간을 지나면서 1798년도에 불란서의 장군 버티어 장군이 바티칸에 찾아가서 피우스 6세 교황을 말에 태워서 불란서에 데려가서 감옥에 가둬서 거기서 몇 달 동안 고통당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1798년도에 드디어 이제 교황의 탄압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기쁨의 소리가 올라갔어요. 모든 신문들의 발표가 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1798년도에 교황이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던 상처를 받는 그때쯤에서 1774년도에 미국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건국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즈음에 미국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 미국 나라를 발견해서 올라온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여러분 참 재밌어요. 1960년도 초기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워싱턴에 가서 정가에 가서 나는 교황의 말을 절대로 안 들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런데 1980년대 초기에 말이죠. 로널 레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티칸에 미국의 대사를 보내면서 서로 수교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다음부터 이제 교황이 미국에 와서 방문할 때 수십만 명이 심지어 백만 명이 나가서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2001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서 그가 애쓸 때 그때는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나는 교황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대통령에 재선되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건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고 성경 예언은 설명하고 있다고 말해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해서 교황권이 미국의 역사 때문에 죽게 되던 상처가 낳는 일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라 부시 여사는 얼마나 교황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상원의원들과 국무장관도 유럽에 방문할 때 제일 먼저 바티칸에 가서 그들이 아련하고 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말하기를 어떻게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회유해서 그 사람들을 강요하고 회유해서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교황권에게 다시 힘을 주고 부활케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먼저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느냐? 앞으로 미국이 말이죠. 짐승의 표를 내려서 강권하여 헌법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강요할 것이지만 그 전부터 어떤 일을 해올 것이냐 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회유할 것이냐 하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은 성령이 이 땅에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회유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적을요? 큰 이적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참 흥미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개신교에서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모든 기적들은 사실 로마 천주교에서 다 배워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제 한국에서 언제 개신교회가 언제 장로교회가 언제 침례교회가 언제 성결교회가 언제 감리교회가 기적 행하고 여러분 방언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1960년대부터 활성화되었는데 그때는 미국에 말이죠. 저기 노틀담 대학에 풋볼팀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인디애나주에 있는 노틀담 대학에 개신교의 대표들과 로마 천주교의 대표들이 거기에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같이 집회를 할 때 그때 이상한 그런 열광적인 그런 성령이 내렸다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들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들이 같이 입을 합쳐서 방언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들이나 여러분 참된 방언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 방언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보면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 교회에서 말이죠. 어떤 불이 막 떠다니고 사람들 위에 떠다니고 막 내려오가는 이런 이상한 착취 현상 같은 것들이 교회 생기게 되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옛날에 중세기에 로마 천주교에서 항상 실행돼 오던 것들을 배워온 것들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은 이러한 기적 행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말이죠. 제가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강 목사님, 요즘엔 교회에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없으면 인기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판국에 이렇게 전부 다 인자되었을 때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아젠다대로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이상한 자들로 이제 지목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앞으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테러주의자들, 분자들을 마치 도와주는 지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들이, 잘못 믿는 자들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미혹당한 자들이 참되게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 아닙니까? 자,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이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경험들을 좀 보십시다. 네 번이 있어요. 첫 번째, 아벨의 제사. 아벨이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를 태워서 주님께서 그의 순종과 그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 봉헌했을 때 그때 이 번제단 위에 놓은 그 제물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운 그런 경험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갈멜산 경험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자들, 바알 신의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그때 한번 대결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에게 불을 주셨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한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춤추며 뛰놀고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불렀다고 했어요. 노래하고 뛰놀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를 때 마치 그런 식으로 불러요. 정신이 다 나가버려요. 흥분하고 의미가 없는 똑같은 가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한 시간 동안 의미가 없는 똑같은 가사를 반복적으로 한 시간 동안 부르니까 전부 다 정신이 나갔대요.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잊어버릴 정도로 나갈 때 다 비틀거리면서 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그 이제 칼로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자기의 살을 찢어서 피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광신적인 예배였습니다. 감정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무너진 그 돌단을 다 구축했어요. 무너진 진리를 구축했어요. 거기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주님께서 들으십니까? 우리가 소리 악을 쓰며 찬송을 부르고 꼭 박수를 쳐야 찬송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지.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의 가멜산 경험이 있어요. 네 번째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혀의 모양으로 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120명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경험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정과 성령의 역사를 표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 너희를 인정한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다라는 표시로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말이죠.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회에 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얘기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교회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특히 미국에 있는 기독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으로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침례 요한이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은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류와 잘못된 미혹에서 건져내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을 써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 아닌 다른 것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성경 말씀과 다른 진리를 전파하는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거짓 기적을 준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마귀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오 마귀의 역사에도 힘과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표적과 거짓 기적이 있어요? 있어요. 불의에 의롭지 못한 모든 속임수가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했어요. 진리를 사모하며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게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주님 혼돈스럽습니다. 라고 의를 기도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들한테 말이죠. 아들이 세 명이 있는데 어떤 때는 부모가 그 세 명 가운데 어떤 아들을 더 사랑해요. 그거는 부모가 편애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사랑받게 하는 것이에요. 순조하고 잘 공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시고 편애하시고 여러분 미리 예정하십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세 명이 수석 제자라서 그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가장 곁에 있었어요. 특별한 경우에 주님께서 그 세 명만 데려간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변화산 경험 가운데서. 그럼 예수님께서 세 명만 특별히 편애하신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사랑받고 더 그 애청을 받게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신임받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속임당할 필요가 아무도 없어요.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이 미혹당하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강제로 진리를 믿게 하시거나 강제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 이유가 됐습니까? 그 사람이 미혹에 빠져서 함정에 빠진 것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다고 하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본심이 본래 동기가 그렇게 폭로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행위가 자기를 스스로 심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우주가 볼 때 아, 이 사람이 그렇게 미혹에 빠진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찾는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어떻게 우리를 택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진리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우리 양심과 우리 마음과 우리 성품에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죄됨이 다 씻어지고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돼요.
온전하게 돼요. 성결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첫째 하나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면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적으로 느낌대로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은요,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경 진리와 말씀대로 믿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니 힌 아시죠? 미국의 베니 힌 하면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에 가장 유명한 그런 이 판타코스털 그런 그 프리처죠. 판타코스털 그 오순절 파식 그런 설교자인데 주로 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빨간 장미 같은 것을 꼽고서 제가 이분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 가끔 보면 이거는 배우도 그렇게 멋있게 할 수가 없죠. 그 설교하는 것과 하는 몸짓이나 모든 것이 사람들 열광케 하는 것이 참 정말 놀랄만 하죠.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뚜벅뚜벅 걷다가 갑자기 서서 돌아서면서 이렇게 마치 무슨 이저 등잔불이나 촛불 끊지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쫙 넘어져요. 또 가다가 또 쭉 하면 또 확 넘어져요. 그걸 slaying of the spirit이라고 해요. 성령의 죽이심이라고 해요. 그럼 그러니까 I was slain by the spirit. 할렐루야 그러고 나와요. 내가 성령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고 나와요. 아니 성령께서 할 일이 없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일을 하세요?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서 이리저리 쓰러뜨리는 이건 쇼죠. 어떤 한 이쪽은 좀 나오겠지만 Hank Hanegraaff가 그 사람이 특별히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쓰러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옆에 사람이 쓰러진 건 나도 쓰러졌죠. 예?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자기도 안 쓰러지면 자기는 성령을 안 받는다는 표시니까 쓰러져야죠. 이런 일들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병을 고치려고 이제 무대 위로 올라오면 그 환자와 장난을 쳐요. 농담을 하고, 예? 탁, 이렇게 뭐, 재판의 식으로 해서 환자 막 쓰러지게 만들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불경한 표현으로 그런 인기주의와 감성주의와 그런 열광주의로 일하시지 않았어요. 열광주의로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라고 내보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의 성품과 얼마나 다르게 이런 기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니 힐은 누군가? 여러분 2006년도 3월달에도 한국 집회도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왜 이런 거짓 기적들이 생길까요? HBO에서는 한 몇 년 전에 말이죠. 이분에 대한 한 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문 기자들과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들이 와서 병고침 받고 갔다는 사람들을 전부 집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100명 가운데 97, 8명은 진짜 병이 난 것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 병이 난 것처럼 그런 느낌과 열광적인 감정적인 느낌을 느꼈지 와서는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오, 어떤 사람은 병이 나왔어요. 감기가 나왔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나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병이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애굽에서 열재앙을 내릴 때 모세도 기적을 행했지만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행했습니까? 행했어요. 마귀도 기적을 어느 정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귀가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징조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한 징조는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해 할 것이라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오, 그가 모이는 것보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특별히 병을 고치는 그런 이런 기적을 행하는 역사 때문에 얼마나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것을 다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니 힌은 누구냐 하면 1952년도에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가정에 태어나서 1968년도에 토론토로 이민 왔습니다.
그는 히랍 정교 교인으로서 그릭 오토덕스 교인으로 자랐으며 이스라엘에서 천주교의 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는 기적을 행함으로 인기를 누렸던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난 캐트린 쿨만 여사에게 큰 영향을 받았어요. 이러면 캐트린 쿨만 여사는 얼마나 정말 기적을 많이 행하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여자 목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플로리다 주에 있는 올랜도에 있는 월드 아웃리치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세계적인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Christian Witness Ministry가 이렇게 글을 이제 그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신문에 게재했어요. 한번 보세요. 베니 힌 목사는 로마 천주교회의 신비주의자로서 오순절파와 카리스마틱 교회들을 에큐메니칼, 다시 말해서 종교연합운동 노선에 묶어서 로마의 바티칸으로 데려가려는 목적으로 일하는 목사이다. 참 흥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신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을 말하기를 용처럼 말하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런 모든 거짓 기적과 표적들의 집행하면 어떤 감각 같습니까? 무슨 교리,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성경 읽고 뭐 이 관심이 없어요. 사랑, 예수님의 용서, 구원, 연합 그거밖에 없어요. 또 감정과 이 감정적으로 아주 격하게 그들이 몰려있고 찬성을 부리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에 무슨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뭔 하지 말아야 되고 뭔 해야 되고 그런 조항이 어디 들어가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의 참된 진리와 자세한 진리에 관심이 없게 되어서 그저 격정적인 감정으로 예수님만 강조하고 십자가만 강조하고 구원만 강조하고 기쁨과 찬송만 강조하고 그 속에 거짓 기적과 표적들이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예요? 진짜 에큐메니컬 운동에 다 휩쓸려 가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베니 힌 목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는 엘리야와 예수님을 자주 직접 만나서 대화한다고 주장하며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있는 포레스 론 공동 묘지에 누워있는 캐트린 쿨만 여사의 영을 만나서 대화하며 그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무덤 속에서 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만 봐도 이 말이 얼마나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런 그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잘못된 진리를 믿고 잘못된 영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한다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베니힌 목사는 2000년도 4월 2일자에 TBN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자기가 설교하는 장소에 나타나시고 있다고 말하면서 얼마 전에 루마니아의 집회 때 예수께서 강단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모습을 비디오로 담은 자가 있다고 그런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어떤 아랍권의 나라에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전도하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케냐 나이로비 대집회에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37절의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어떻게 미혹해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건 거짓 그리스도라 거짓 그리스도라고 그건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고 이미 예수께서 경고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거짓 기적들을 주의하라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이런데 한번 휩쓸려서 감정적인 경험을 해본 사람은요. 제가 이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요. 고집부리고. 아, 그래도 목사님 내가 그런 경험을 했고 내가 보았습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성경 말씀에 가라사대 한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비디오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런 말씀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으시길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독일의 전도 목사인 라인하르 방키 씨가 있어요. 이 사람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인데 가서 보세요. 한번 아프리카 가서 집회할 때 100만 명 이상씩 이렇게 운집해서 엄청난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공중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거짓 기적들이 세상을 판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한 인기가 있어요. 예?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찬송을 해요. 사람의 이름이 주님보다 더 높여져요. 여러분이시여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플로리다에 있는 바로 그 이 월드 아우리치 센터에 가면 가끔씩 이 천장에 이 불 같은 그런 큰 그런 광선이 생기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돌진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가끔씩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러한 여러분 기적들이 온 세상에 있는 기독교를 전부 휩쓸고 있는 것을 볼 때 두 번째 곧 올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치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는 강제 명령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Counterfeit Revival, 거짓 부흥운동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분은 헨크 헤너그라프 목사인데 이 헨크 헤너그라프 씨는 이 바이블맨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라디오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라디오 토크쇼를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특별히 이 책에서 말하기를 이런 거짓 부흥운동들은 이것은 참으로 미혹이고 기만이다 라고 책을 써서 전부 다 폭로했어요. 그런데 보면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 얘기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베니 힌 목사나 이 방키 목사 같은 이런 부흥운동의 허점과 그 미혹함에 대해서 거짓 운동에 대해서 그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프라미스 키퍼스. 이 남편들과 아버지, 남자들만 모여 사는 운동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감춰진 트로이안 호스, 트로이안의 이 그 뭐예요? 그 말이에요. 그 이 트로이안 큰 말에다가 그 안에 이 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 군대들이 숨어 있다가 그렇죠? 나와서 이제 트로이 성을 갖다가 이제 멸망시킨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은 그것은 종교 연합 운동을 위한 이런 트로이안 홀스에 불과하며 이것은 각 모든 교파와 특별히 개신교와 구교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책을 쓴 분이 장로교의 유명한 필 암스 목사예요. 텍사스에 있는. 이런 분들은 이런 책을 통해서 그 잘못된 기적운동과 잘못된 흥분적인 운동의 그 뒤에 배경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책들을 썼습니다. 여러분 또 타임 워너 회사의 CEO였던 제럴드 레빈스를 아시죠? 여러분 제럴드 레빈스는 참 그 미국의 회사를 크게 성장시키는 그런 경제 전문가 CEO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한때 날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AOL과 타임 워너스를 같이 병합시켰을 때 그 주가가 얼마나 크게 뛰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LA에 있는 문뷰 스피리추얼 카운슬링 센터에서 상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가 사실은 이 타임 워너스와 AOL이 합병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주식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사표 내고 나왔는데 사표 내고 나오기 직전에 그의 아들이 뉴욕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에서 선생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자 가운데 한 명한테 칼에 찔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너무 슬퍼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가 사임하고 나온 다음부터 그가 여러 해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문뷰 스피리추얼 카운슬링 센터에서 스피리추얼 영적인 상담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곳은 건물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회원들은 1년에 회비가 13만 5천 불이에요. 한 사람 앞에 1년 회비가 매년마다. 거기에 가면 뭐 하는가? 순 유명한 배우들 또 정치가들 기업가들 그들이 들어가서 죽은 영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이분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옛날 레간 대통령의 부인인 낸시 레간 여사가 이런 영매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인터뷰할 때 한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 미스터 레빈 씨. 그러면 당신이 죽은 당신의 아들을 계속 그 영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말했을 때 그가 yes.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어 있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과 오는 클라이언트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하는 상담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했습니다. 성경에 말세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택한 자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바로 이렇게 미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잠깐 그러면 거짓 성령 부운동이 정말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참된 부흥과 어떻게 해야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십시다. 가짜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짜를 찾고 보면 가짜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6절을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무엇으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알 수 있는 것은, 잘못된 부흥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초자연적으로 보일지라도 능력 있게 보이고 힘 있게 보이고 많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들의 생애의 열매를 보고 그 진리를 전한 사람의 생애의 열매를 보고 또한 진리를 전한 다음에 그 말하는 것이 맺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말이죠. 이런 열광적인 집회에서 찬송을 부르며 몇 시간 동안 열광적으로 예배 드리고 뛰어나온 사람이 뛰어나오다가 뛰어나와서 금방 눈에 첫 번에 보이는 이성과 함께 이상한 이성적인 섹스에 교절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두뇌에 있는 흥분을 조장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마약을 할 때 생기는 그런 흥분 상태가 이렇게 감정적인 흥분 상태로 그런 식으로 오래 유지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해로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때는 마음이 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렇게 유지되면 그 사람은 그런데 중독이 되기 때문에 온전하고 엄숙한 성품의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이 특별히 우리가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5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기를, 성결해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제가 한 분과 전화했어요.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47번 읽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47번 성경 읽었으면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이 성결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연구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외우십시오. 진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감정적인 집회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그랬어요.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정적인 집회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떤 경험이에요?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가장 큰 증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계명을 분명히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기나 자기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과 계명과 진리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런 감정적인 거짓 기적 집회 가서 가면 말이죠. 마치 성령이 있는 것 같고 성령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진리대로 살지 않는 그 생활도, 잘못된 생활도, 오,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뭐 하고 그것을 그냥 지나쳐서 무시해버리고 살게 돼요. 그러므로 거짓 성령 운동이 가장, 거짓 성령 운동의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은 진리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사는 그 사람에게 거짓 구원의 평화를 주어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생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리고 어떻게 믿고 어떤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보면서. 자, 여러분 이 1800년도 말기에 쓰여진 The Great Controversy라는 그런 영감적인 책에서 말이죠. 이러한 흥분적인 이런 운동, 거짓 성령 부흥 운동에 대해서 정체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석해서 설명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의 옛날 선조들의 이해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영감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거짓 부흥운동, 이 미혹시키는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퇴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오, 여러분이시여, 이런 가운데도 정말 무엇이 진리고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서 정말 주님을 올바로 진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지금이죠.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의 부흥운동 같은 큰 놀라운 진짜 부흥운동이 진짜 진리를 믿고 진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진짜 여자 남은 백성들, 진짜 주의 참된 백성들 사이에서 진짜 엄숙하고 경건한 참 부흥운동이 앞으로 생길 것이에요. 지금 생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많은 자들이 참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시여,
제가 얼마 전에 제가 6월 달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집회했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말하는 생애빛이 말하는 그 복음이 진짜 성경적인 복음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왜? 값싼 복음이나 그저 사람들이 그저 뭐 구원 받았으니 찬송 부르자 노래 부르자 한번 구원 받은 구원은 영원히 뭐 놓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값싼 은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타락합니다. 사람들 생애가 타락하고 경건해지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We are sick of it 영어로 우린 참 이제 진절물이 났습니다. 그런 복음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시여 성경에 보면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되게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또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주석이 이래요.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내므로 내므로서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금 생기는 교회 안에 마치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큰 기적이 행해지고 놀라운 그런 이 부흥 운동이 생기고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가 난리를 하지만은 여러분이시여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오는 진짜 성경적인 진리의 경건의 부흥 운동에 대한 가짜 운동들이 지금 먼저 이 땅에 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아, 이것은 기만이죠. 이와 같이 사탄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 교계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어제 제가 설명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살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테이블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반세기 동안에 일어난 신앙 부흥의 대부분에는 다소간 그와 같은 영향이 활동해 왔던 바 장래에는 더욱 광범위한 운동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리와 허위가 혼합된 감정적 흥분이 있으며 그것은 오도되기 쉽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속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그런 운동의 내용을 분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다. 자 보세요. 무릇 사람이 성경의 증거를 등한히 하고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분명하고 심령을 살피게 하는 진리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거짓 성령 부운동과 거짓 기적 행하는 운동들의 집회에 보면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생애 가운데 죄를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 극기하라, 죄를 승리하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라, 성결의 생활을 살아라, 거룩한 생활을 살아라,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강조가 없어요. 자기의 극기와 희생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오 주님이 축복하신다, 복받았다, 구원받았다, 찬송 부르라, 주님 병낫게 하신다 이런 강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자체가 성경대로가 아닌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법칙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운동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의 성화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성화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아요. 쉽게 구원받는 값싼 감상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짓 성령 운동의 특징은 성경의 자세한 진리에 대한 운동을 무시하고 사랑과 연합만을 강조하며 감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성화에 대한 강조가 없고 감성적인 느낌을 가지도록 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진정한 평안과 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를 인정하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표시로 성경 기록되지 않습니까? 오, 요한계시록 13장을 말하기를 이 거짓 부흥운동이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까지 행함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교황권에게 경배하도록, 에큐메니칼 종교 연합운동에 경배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가끔 우리 이런 찬송을 부르죠. 환난과 핍박 중에 그러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옛날 진리, 옛날 복음, 원래 성경대로 가르쳤던 그 진리대로 사는 성도의 신앙 말입니다. 옥중에 메인 성도나 양심은, 옥중에 메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미혹당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영적으로 깨움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 골라내십니다. 주님께서 알곡들을 새 예루살렘 성전에 성도 호명하시며 불러드리실 때,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도 호명하실 때, 성도 호명하실 때 나도 거기 참여하겠네. 알곡을 주님께서 거두실 때, 주님께서 알곡을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진리대로 살다가 그 속에 포함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주인은 우리보다 머리도 좋고 힘도 강한 원수입니다. 주여, 그의 미혹에 한 명도 빠져서 넘어가지 않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진정한 거룩한 성경적인 부흥운동을 두시고 참된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며 진리와 의를 사모하고 목마른 심령을 주셔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속에 그런 역사를 지금 허락해 주시고 매일의 생애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혹시 이 말씀 때문에 오해하여서 넘어졌던 자들 있습니까? 함정에 빠졌던 자들 있습니까? 구해 주시고 진리의 빛을 보고 올바른 길로 따라오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이시여,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시는 마지막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고 성도 호명하실 때 저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